창원에 살고 있는 A씨. 지네의 단독주택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부엌 쪽에 있는 문을 주차죠. 뭐시 안에서 막 감을 지르는 거예요. 누구야 하면서.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대문을 박차고 나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두 달 전에 집을 보고 싶다고 찾아온 B씨였습니다. B씨는 사업이 망해 야반도주를 했다며 진에게 해달라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습니다.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반전을 시키겠다고 요금이 미납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6개월 넘게 살았던 것입니다. A씨는 그제서야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후회되죠. 괜히 이렇게 끌고 제가 몇 번을 경찰서를 가야 되고 어떻게 내 집에... 경찰은 B씨를 주택 무단거주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